자, 그 다음 풀이할게요. 보세요. 1번. 앞에 봅시다. 1번. 여러분. 여러분. 자, 1번. 봅시다. 1번 틀린 사람. 그렇다. 어우, 아이고. 네, 봅시다. 자, manufacturing. 뜻이 뭐죠? manufacturing. 제조, 제조. 오케이. 자, 미국 제조 회사들은 발견했는데, 전면 고난 항상 먼저 해서 의사결정 문제의 밝은 측면을 뭐할때그 제조회사들이 be forced 인가 강요 받았을 때 법에 의해서 eliminate 뜻이 뭐죠? 제거하라고 무엇을 환경적으로 해로운 물질들을 뭐로부터 그 회사들의 작동 혹은 작업 과정으로부터 이제 뭔가 이제 오염 물질을 제거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거야 법으로. 그지? 회사 입장에서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생긴 거지, 그지? 뭔가 방해 요소가 생긴 거죠. 처음에 그 회사들은 봤는데, 간주했는데, 오직 the negative, 부정적인 거. 다시 말해서 disruption. 요게 disrupt가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명사로 방해하기 때문에 작동을 중지하는 거. 가동 중단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받고, 더 높은 비용을 받고, 더 많은 서류 작업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야? 처음엔 단점만이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이게 기업체에게 불리하다로 끝날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역접이 나오면 역접 뒤에 항상 뭐라고? 글쓴이의 요지가 나온다 했죠. 잘 봐야 돼. 그러나 진짜 하고자 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자 그러다가 일부 그 회사 사람들은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나온 거지, 그지? 부정적인 것에서 이제 기회를 보기 시작했다로 논조가 바뀌게 돼요. 그다음 가연이 해석해 볼까? 요거부터 그 문제를 보는 것 대신에 그 문제를 뭐로 봤다? 어떻게 봤다? 그 문제의 narrow, 뭐죠? 좁은, 그리고 obvious, 명백한 형태로 그 문제를 보기보다는 자, 이 명백한, 좁고도 명백한 형태란 건뭘 말하냐? 어떻게 우리가 get rid of 뜻이 뭐죠? 제거하다.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로운 물질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좁은 형태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대신에까지가 인스타도 물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예빈아. 어떻게 재료를, 물질을 없을까라고 바라보는 것 대신에 자, 요게 이제 보기에 답이 되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회사 사람들은 그 문제를 redefine 뜻이 뭐야, 여러분? define 뜻이 뭐죠? 정의하다. redefine 뭐다? 그 문제를 재정의했습니다. 어떻게? broadly 뭐죠? 넓게라든 좀더 넓게 정의했습니다. 좁게만 바라보다가 시야를 넓혔다고. 자, 요 땡땡 요거는 콜론은 뭐라고요? equal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제품을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에서 밝은 측면으로 관점을 전환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요 뒤에 그 결과가 되게 좋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답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바꿨더니 그 결과 그 회사는 made, 만들어냈는데, 자, 브렉트루가 뭐죠, 여러분? 브렉트루 맞아? 브렉트루? 모르나? 획기적인 것 혹은 돌파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그들의 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관점을 나쁜 것에서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관점을 바꿨더니 해결책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는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라고. 이게 역접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을 전환했더니 문제에 대한 틀을 다시 바꿔라. redefine 이렇게 바꾼 거죠. 다시 말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세요가 적절한 제목이나 주제가 되겠죠. 관점을 바꿨더니 이야기가 잘 풀렸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틀린 사람 몇 번이라 했죠? 번호. 빨리 와. 근데 너무, 야, 너무, 너무 오래 있었어. 빨리 앉아. 4번. 자, 4번 왜안 되나 보자. 어떻게 회사들이 좀더 환경 친화적으로 될수 있는지, 회사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될수 있는지 방법 자체를 집중한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꿈으로써 해결책이 더 좋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로 이어져야 되지, 그치? 4번은 예시에 불과하고요. 또 틀린 사람 몇 번이나 했죠? 몇 번? 안 들렸어? 4번? 오케이. 자, 보기 챙기고 나머지 넘어갑시다. 다음 질문으로. 여기에. 자, 탁식이라는 단어가 요 밑에 등장해요. 탁식. 뜻이 뭐죠? 탁식. 독성이 있는. 해로운. 유독성의. 동의어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일단 poison이라는 명사가 있고 poisonous가 되면 이렇게 독성이 있는 하나 더 뭐? venom이라는 단어가 있고 요 venomous가 되면 같은 뜻이에요. 독성이 있는 유해한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자 여기에 아까 beneficial 뜻이 뭐라고요? 보기에 beneficial 도움이 되는 거죠. benevolent 얘도 일단 benevolent가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뜻이죠. benevolent 아시는 분? 요거 자비로운이라는 뜻이에요. benevolent 자비로운.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요거 아까 했죠? clarify 다시 써볼까? 뜻이 뭐라고요? clarify 무엇을? 명확하게 하다. clarification 뭐라고 이거? 명확화 혹은 명료성 다 돼요. 명확하게 하는 것 요런 명사 뜻이 됩니다. clarification 뭐뭐 파이로 끝나는 단어는 항상 fication이 명사가 돼요. 100% fication 명사가 다 돼요. 뭐뭐 파이는 자 명확화라는 단어 따라해보자. 발음 clarification 한 번 더 clarification 오케이 명확화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자 2번으로 넘어가자. 자 2번은 주제가 지금 보세요. 쭉 읽다가 주제가 나오거든. 왜 알 수 있냐고? 그 뒤에 안경알을 위한 렌즈 제작이라는 게 구체적 상황에 나와서 예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전에 주제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풀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고, 그지?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바로 풀기 힘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요거 주제 파악하고 예시 읽으면서, 아, 렌즈 메이킹에서 이걸 토대로 텔레스케이프 뜻이 뭐죠? 망원경이에요. 이 텔레란 단어 여러분 많이 보세요. 텔레. 텔레란 단어. 요게 텔레란 단어가 들어가면 전화기 영어로 뭐지? 텔레폰. 그죠? 머리로 보내는 거. 뭐야 이거? 텔레파시. 텔레파시. 그지? 텔레. 그 다음에 TV. 텔레비전. 텔레란 단어가 들어가면 얘는 디스턴트라는 뜻이에요. 먼. 멀리서 하는 이런 뜻이에요. 텔레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래서 텔레스컵 뭐다 이거? 망원경이라 돼. 망원경. 텔레스컵. 렌즈 제작에서 망원경 갖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는 뭐다? 이건 아주 작은 걸 보는 걸 말이에요. 뭐다? 현미경으로 갔다가 이제 뭐 세균 이름까지 하는 아이디어 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올라가게 되는 발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시 읽어보면 요 예시가 짧게 어떠한 표현으로 등장을 해요. 앞에서 그렇게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예시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요거를 준이 해볼까? 첫 문장. 더 높은 생산. 두 번째, 자 전체사 명사를 전명구로 해요. 전명구는 해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부터 모든 종류의 제품의 시장들 주어 3 요거부터 inventors 누구죠? Inventor, 발명가들을 위한 유인책이 뭐냐면 자꾸 하게 만드는 거 보너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유인책들 그리고 네 번째 뒤에 거 먼저 아이디어를 자 커뮤니케이트 뜻이 뭐죠 여러분? 의사소통하다는 뜻이 있는데 지금처럼 목적어가 있으면 적어두세요. 원맛을 전달하다는 뜻으로 갈게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더 대단한 능력 주어 네 번째 주어 마지막 주어 다섯 번째 과학적인 method 뭐죠? method 방법 오케이 뜻 모르는 사람 적어두세요. 해석 쓰기 과제를 해야 되니까 아 과학적 방법 하고 주어 다섯 가지 요 모두가 combined 결합되었고 fuel 이라는 단어 원래 뭐죠? fuel 원래 뜻은 연료라는 뜻이죠. fuel 연료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해준 뭐가 돼? 자동차가 가지 그지? 그래서 fuel이 연료를 공급하다는 동사도 있고 이게 지지하다 도와주다란 받쳐주다란 뜻이 있어요. 모두가 결합되어서 그 결과 지지해 주는데 점점 더 많은 빠른 이노베이션 뭐라고 이거?
혁신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혁신이 일어났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잘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의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위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아이디어 A란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토대로 그 위에 B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종종 놀라운 방식들로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가 이루어집니다가 나왔고, 그리고서 왜 주제가 된다고? 그 다음 구체성으로 들어가면 앞에가 질문의 주제일 확률이 높다, 예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예시 다시 읽어볼 건데요. 저 여기서 풀었어요. 밑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아 저게 주제겠네. 그래서 2번 보시면 어떻게 subsequent 아까 뭐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이후 그 다음에 혁신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발생한다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 위에 그걸 토대로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된다. 이게 질문의 주제가 되면 딱 맞아요. 요걸 한번 예시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 정말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가 지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자.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한쫙 들어보세요. 해석을. 안경알을 위한 렌즈 제작은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장인들이 일을 하게끔 수십 년더 오랫동안, 심지어 그 장인들의 시력이 약해진 뒤에도요. 렌즈 덕분에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 렌즈 제작은 Give Birth to 망원경이란 걸 낳게 되었고요. 초기에 발명가들이 발견했을 때요. 렌즈들이 놓여질 수 있다는 거. 다른 렌즈들 앞에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멀리 있는 사물이 가까이 보이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만들어졌다. 렌즈가 있어서 망원경이 나올 수 있었다. 망원경은 그 다음에 나왔는데 현미경이라는 걸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답은 찍어야지.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가 혁신성이 나오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 거 연습을 해볼게요. 요거는, 보자. 유리해볼까? 여기서부터? 자, 이제 현미경은 또 어때? 현미경은, 커버가 덥다니까. 덮은 걸 열면 어떻게 돼? 여기 있네. 찾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발견하다라는 뜻이 돼요. 발견했다. 현미경 발견했는데 무엇을? 뒤에 거 먼저? 이게 뭐죠? 미. 뭐예요? 생물. 마이크로 오르그니즘. 오르그니즘의 생명체는 뜻이야. 미생물의 세상을 발견했어요. 이 미생물의 세상이 어떤데? 투투?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볼수 없는 세상을 발견했어요. 이거 덕분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다. 어떤 아이디어인지 뒤에 나와요. 발견. 주어 1. 두 번째 주어. 미생물들을 look for. 아니, 보다 look for. 찾는 능력. 어디에서? 음식에서, 물에서, 그리고 샘플이라 하자. 표본인데, 샘플에서. 이 샘플은 taken. 가져와진 건데, 어디에서? 몸에서. 이러한 두 가지 주어가 동사라고요. led to는 원형이 lead to죠, 여러분. lead to가 한 단어로 뭐지? cause의 동의어죠. 야기시킨다.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돼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슨 결과? disease. 질병의 세균 이론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발명품 위에 발명품이 나오게 되었다는 예시가 맞네. 그럼 여러분, 예시 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 나오는 거지. 그지? 상당히 빨리 풀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2번이 맞고, 나머지 볼게. 왜안 되는지. 자, 눈이 초점이 됐다면, 눈.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말이 안 되죠. 눈이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3번. 최고의 혁신은, 괜찮아, 이건. 나오는데 괜찮아, 여기까지.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최고의 혁신은 그 전에 혁신품으로부터 나온다가 되면 되겠지, 그지? 근데 뭐가 나와요?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로부터 나온다가 아니지. 그 이전의 것으로부터 그 다음 걸로 발전한다로 가줘야 되죠. 자, 혁신적인, 이건 위기 관리라는 뜻이에요. 아예 안 됩니다, 키워드가. 위기 관리 얘기 없어요. 자, 무엇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인가요? 우리의 삶을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은 무엇인가요가 되려면 어떤 발명품이 나와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거보다는 발명의 과정이 나왔지, 그지?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나 제목을 잡으실 때 항상 챙겨야 될게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보기 중에 이게 주제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 첫 번째, 이게 혹시나 too general 한지는 아닌지. general 뜻이 뭐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넓은 건 아닌지 보셔야 돼요. 너무나 넓다면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 그 좋은 게왜 나왔냐고. 그지? 이전에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뜬금없어요. 범위가 너무 넓어. Too general에 걸려서 주제가 될수 없는 거라고. 또 하나. Too specific. 이거 안 돼요. 이게 뭐죠? 뭐지 이건? 구체적인, 세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뭐 여기서 보자면, 현미경의 우수성. 안 됩니다. 현미경은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라는 예시를 준 거거든. 그걸 주제로 잡아버리면 안 돼요. 이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지를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제가 좀 쉽게 보인다. 자, 보기의 단어 좀만 보자. 밑에 보시면, 여기. 리드 투의 동의어. 야기시키다. 결과를 나타. 동의어 다섯 개 써봐봐. 프린트에. 아는 만큼 써봐봐. 야기시키다. 뭐가 있지? 결과를 나타. 야기시키다. 뭐가 있죠? 써보세요. 파워스는 아까 썼고, 나머지 써보세요. 승현 써봐. 썼어? 벌써? 하나 썼어? 하나 못 썼어? 야, 그 아까 썼잖아, 내가 이 새끼야. 장난해? 뭐 하죠? Trigger. 또 뭐가 있죠? Common bounce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얘는 뭐뭐를, 뭐뭐라는 결과를 나타. Bring about. Result in, induce, give rise to 등등. 이렇게 결과를 나타낼 뜻이에요. 목적어가 와서 어떠어떠한 결과를 나타. 이거 다 외워야 돼. 남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좀 가셔서 저번에 외웠던 거예요. 아, 요거 sequence. 요게 뭐라고요? 요게 순서, 연속, 순차적인 것. sequence가 뭐다 그래서 연속적인 혹은 순서상의 연속적인 이렇게 돼요. subsequent, 자, 그래 subsequence, sequence가 순서 연속이고 subsequence가 뭐라고요? sub가 under이기 때문에 순서상 그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해석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 혹은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것, 이런 뜻이죠. 위에 subsequent라는 단어가 그 이후의라는 뜻이 되죠. 그 이후의.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4번 문제를 풀어보자. 앞으로 넘어가세요. 3번을 보기 보자. 1번. 1번. 첫 단어 봐봐. 위트. 아, 쟤 정말 위트 있다. 그 위트가 뜻이 뭐야? 그 위트가 뭐죠? 아, 쟤 정말 위트 있어. 위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재치라는 뜻. 재치. 위트. 재치.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1번에 personality 뜻이 뭐죠? personality. person 뭐죠, 여러분? 사람. personal 뭐죠? 사람의 혹은 개인의. 여기에 ity, al이 붙으면 형용사가 됐다가 ity는 다시 명사가 돼요. 개인의, 이 뭐뭐 성이란 명사거든. 개인의 성질 이렇게 돼요. 뭐가 돼요, 그래서? 인성 혹은 개성 이렇게 돼요. 인격도 되고, personality. 인성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지? personality.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 personality, 인성. 성격. 그 옆에 trait 뜻이 맞아? trait. trait 뭐죠? 특성이라는 뜻이야. trait 특성. 자, 이번에 세 번째 단어 translate 뭐죠? translate. 이건 알아야지. translate 번역하다. 그 다음 단어는 유머입니다. 유머. 웃긴 거 유머. 자, 3번. 두 번째 단어 exercise 할때 exercise가 뜻이 뭐죠? exercise 운동하다 말고 이게? 이게? 어?
연습하다 괜찮고, 아니면 이제 뭐 행사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exercise. 4번. 4번의 첫 단어 뭐야, 여러분? laughter. 어떤 단어가 뭐야? laugh까지는 알잖아. laugh. 뜻이 뭐죠? laugh 뭐죠? 웃다. laugh. 아, 이게 명사예요. laughter. 웃음. 5번. 자, 두 번째 단어 보세요. appreciation. 뜻이 맞아? 그렇지. 감사도 되고, 인정. 그렇지. 또, 감상. appreciation. 존중. 뭐 이런 뜻도 있고, 그죠? 또 이런 뜻도 있고, 이해. 이런 뜻도 있고. 그 뜻이 많아요. appreciation. 그 뒤에 오는 목적어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자. 4번, 1번. 첫 단어 봐봐. promoting. 원형은 promote. 뜻이 뭐죠? 증진시키다. 이 pro란 접두사는 forward란 뜻이에요. forward 뜻이 뭐죠? 앞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좋은 뜻이 많아요. 앞으로. pro가 들어가면 좋은 뜻이 많다. promote, 증진시키다. 향상시키다. 2번 가자. 자, 첫 단어. consistency. 이거 좀 어렵나? 뭐죠? 그렇지. 지속성, 꾸준함이란 단어요. consistency. 고2라면 요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consistency, 지속성, 꾸준함. 그 옆에 matter 동사로 또 쓰였네. 아까 matter 동사로 뭐라고? 중요하다. 동의어 뭐가 있다고? count. 오케이. 자, 3번 갑시다. 첫 단어 minority 뜻이 뭐죠? minor. 여러분, major 뭐야? 주요한이란 얘기는 숫자가 큰. 반대말이 뭐야? minor. 뜻이 뭐야, 그럼 이건? 사소한. 요거의 명사네? minority 뭐다, 이거? 소수. minority, 소수. 그 옆에 right이란 단어에 지금처럼 s를 붙이면 뜻이 뭐야, rights? 권리란 뜻이죠, 권리. 소수의 권리.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오른쪽으로 쭉 가져서 끝에 두 번째 단어, conflict. 맞아? 오케이. conflict. 얘는, 자, 보세요. flict란 단어는 strike이란 뜻이에요. 치다, 때리다. 옆에 con 있죠? con, co, 전부 다 이게 together라는 뜻이고, 함께. 서로 때리다. 그래서 뭐다? 갈등을 일으키다. 상충되다. 명사로 뭘까, 그럼? 명사로는 갈등, 상충, 이렇게 돼요. 그 옆에 prevention 뜻이 뭐죠? prevent라는 단어는 중딩 때부터 외우지 않나? prevent 뜻이 뭐예요? prevent, 막다. 좋은 뜻으로 예방하다. 그러면 여러분, conflict prevention 뭘까? 나중에 써보시고 한번 잘 해봐보건 conflict prevention 어떻게 해서 갈까? 잘 써보시고 4번에 자 됐고요. 5번에 중간 끝두 번째 단어 persuade 뜻이 뭐죠? persuade 설득하다라는 단어요. 설득하다. 오케이. 자, 이 정도. 자, 이것도 4분을 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여러분 잠깐만. 3번에 봐봐. 3번에 어디까지만 읽으면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체크해 봐. 그래서 그 밑을 지워 봐봐. 어디까지만 읽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어디는 읽을 필요가 없겠다. 방금 전에 풀이한 것도 이해 해당되고. 어디까지만 읽으면 되겠다가 나오거든. 그지? 그 밑엔 지워 봐봐. 표시했나요? 거기까지만 읽으면 되겠지? 그럼 좀더 빠르게 풀수 있겠죠? 4번은 지문이 길긴 한데 여러분 4번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어떤 구조로 인해서. 여러분 봐봐. 요거 좀 얘기해 줄게. 일단 이거 들어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지문을 읽다가 어딘가 그 4번 근처에 적어 봐봐. 자, question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뭐 책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 물어보는 건 절대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토픽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를 작가 스스로가 밝히는 거예요. 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거든. 그리고 이제 물음으로써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가 나오면 아, 이야기 이거에 대해서 말하겠네라고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그다음에
지가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바로 뒤에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몇줄 뒤에 할 수도 있거든. 그건 언제 나올지 몰라. 근데 보셔야 돼.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한다. 요게 지문의 주제가 돼요. 메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요게 주제예요.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물어보면, 잘 기억해 놨다가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면 그게 지문의 주제예요. 그런 구조가 나왔다. Q&A가 대답이 나왔다. 그 뒤에 역적이 없다. 그럼 답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4번에 물어보는 물음표 체크해 봐. 물음표 어디 있는지. 체크했나? 초반에 있죠, 그죠? 물음표 체크했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장을 잘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바로 답으로 가시라고. 알겠지? 상당수를 스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자. 그래도 일단 시간은 4번 드려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30초 남았습니다. 단호야, 졸리면 저기 서.
너무 일찍 왔지 오늘. 자, 시간 다 됐고요. 자, 답이 좀 보였나? 좀 느낌이 안 나? 3번에 5번. 아, 아까워, 준이. 4번에 4번. 둘 다 맞은 사람? 와우! 잘했어. 오케이. 자, 봅시다. 자, 빠르게 풀이하고 잠깐 쉽시다. 3번. 그 말씀드린 방식대로 좀 풀어봤나요, 여러분? 자꾸 그걸 보셔야 돼요. 지문을 다 읽고 풀어야 되는 지문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필요한 것만 읽고 빠르게 풀고 넘어간다. 여러분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지? 그 전략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첫 문장 해석을 해보자. 해석 안 한 사람, 누구지, 오늘? 누구지? 누구지? 혜림이 안 했네. 혜림이 해보자. 해석. 보이니? 어. 네. 요 find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찾다 말고 무슨 뜻이 있죠? 알게 되다. 깨닫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떠하다고? 재밌고, 코믹하고, 매우 웃기다고 알게 되는 거, 혹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동사예요. depends on, 의존하다, 혹은 달려있다. 어디에? 1번, 2번, 그리고 3번에 달려있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뭐?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 출신인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돼요. 심지어 region 뜻이 뭐죠? 지역. 한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grew up 자랐는가? 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무슨 언어를, 어떤 언어를 말하는가에 달려있다. 그죠? 유머라는 건 요런 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 어디 출신인가. 혜림 잘했어요. 자, 물론 있습니다. 특정한 공통성이 있는데, 바로 문화들이 간주하는 거, 여기 있는 거 말이죠. 재밌다, 코믹하다고 여기 있는 거,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벗이 나오죠. 역접이 나와서 다시 요지로 넘어가지, 그지? 공통점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자, 재밌는 것과 코미디는, 코미디를 해도 돼. 재밌는 것과 코미디의 significant 뜻이 뭐죠? 중요한, 상당한, 좋아요. 재밌는 것과 코미디의 상당한 부분은 specific, 아까 뜻이 뭐라고? 특정한, 세부적인, 거지? 특정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문화의 특정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에 많이 좌지우지됐나? 문화에 많이 영향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의, 자, 요거 아까 translate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다. 그럼 untranslatable 뜻이 뭘까? 번역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강조의 표현이지, 그지? 재밌다는 건 번역이 된다, 안 된다? 번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사람, 미국이 재밌고, 한국은 한국이 재밌고, 이런 얘기예요. 문화에 특정돼 있다. 자, 요거 중요한 표현이지. In other words. 뜻이 뭐죠, 이거? 그렇지. 즉, 아니면, 다시 말해서. 영어는 반복을 진짜 싫어하거든. 반복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다시 하는 건 이 내용이 어떻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요지일 확률이 높다. 근데 이게 여기쯤에 이제 역접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읽어줘야 되는 질문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한 거야. 웃기다는 건 뭐에 의해 좀 많이 좌지우지 된다? 문화 출신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 질문의 주제예요. 다시 말해서 있는데요. 직접적이지만 복잡한 관계가 있지요. 바로 국가, 국가적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성질, 국민성, 국가성 이렇게 돼요. 국민성과 유머 감각 사이엔 관계가 꽤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께 웃긴다.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보고 그와는 대조적으로가 나오는 순간 요 뒤에 역접 뒤에 질문의 요지가 다시 나오면서 그 다음 예시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죠. 그죠? 똑같은 얘기일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자. 주제가 뭔지. 요거 석유. 간주하는 것은 뭐로 간주하는 거? 웃기는 거나 재밌는 걸로 간주하는 것은 단지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단지 어디에? 뒤에 거 먼저.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우리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가 취향이 맞기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와는 대조적으로 다시 요지를 잘 봐야 되죠. 그 재밌다고 여기는 것은 largely 뭐죠 이거? 대체로 달려 있는데 어디에 달려 있다? 우리 아이덴티티 뭐죠? 정체성에 달려 있다. 뒤에 거 먼저. 더큰 사회적 집단. 그게 위에서 나왔던 뭐가 돼요? 문화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렇게 되죠. 더큰 사회적 집단의 part, 일부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가 지문의 요지일 확률이 높아요. 역지어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예시가 나오지. 예시 읽어보나마나 뭐가 나와요? 뭐가 재밌다라는 건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 문화 출신이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역적도 없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자, 유머에 대한 appreciation, 여기서 뭘까? 뜻이. 이해가 적절하겠죠. 유머의 이해. 다시 말해서, 기반되어 있는데 그 유머의 문화적 배경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5번이 키워드가 가장 적절히 잘 들어갔다. 자, 단어는요. 좀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외우기 힘든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in other words라는 단어. 즉, 다시 말해서 중요하죠. 이 뒤에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요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동의어를 알아두겠지? 뭐가 있지? Name. 네, 오케이, 좋아요. So, to speak. 적으면서 외우세요. 즉, 다시 말해서 Namely, 그리고 That is. 오케이. That is as it were 등등이 있고, 얘들이 등장하면 그 뒤에가 지문의 요지일 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간다. 다시 말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른 거는 됐네요. 자, 4번으로 넘어가자. 적었나? 4번. 4번 여러분, 자, 여기까지에서 잘 풀었나요? 여기까지에서.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부터 펼쳐져요. 그리고 요 키워드가 나와요. consistent. 그 처음에 질문을 잘 이해해야 돼. 질문의 토픽이 뭔지. 이 토픽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오고. 혹시나 좀더 읽어줬다 해도 똑같이 키워드가 또 나오죠. consistently. consistent 뜻이 뭐다? 꾸준한, 지속적인, 일관된이라는 뜻이에요. 보기에 뭐가 나왔어요? consistency. 뭐지 그거? 일관성, 꾸준함이라는 단어고, 일관되게, 꾸준하게라는 부사가 나왔고. 자, Q&A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자. 자, minority 뜻이 뭐라고요? 소수. 오케이. 소수들은 tend not to, 갖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힘을, 그지? 아니면 status, 지위를. 그리고 소수들은 심지어 dismiss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요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하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일축하다. 또 다른 말로 뭐뭇을 묵살하다라는, 이제 우리나라 말도 있죠. dismiss. 너 절대 안 돼. 쌤, 단어 시험 아직 안 봤는데 10시에 가도 되나요? I dismissed it. 절대 안 돼. 이렇게. 절대 안 돼. 다 하고 가. 그런 의미야. 심지어 묵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아니면 여러분, extremist 뜻이 뭘까요? extreme 뭐죠? extreme? 극단적인. 뭘까 이거? IST인 사람이 돼요. 맞아? 극단주의자예요. 극단주의자로. 아니면 단순히 별난 사람으로 일축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는 인정을 받지 못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소수들이 영향력을 어떠한 것이든 갖게 될까요? 다수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요게 토픽이라고.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나 비법이 있거든. 그게 질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그게 여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엔서로.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아, 물어보면 그 다음 엔서를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질문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 어떻게 하면 소수가 좀 힘을 갖지? 요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자, 사회 심리학자 이 사람은 주장하는데요. 대답이 lie가 뭐죠? 거짓말하다 말고. lie의 뜻? 여러분? 놓여 있다. 노타는 레이지. 뭐뭇을 놓다 두다. 라인은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대답이 놓여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이 그들이 누구야? 바꿔줘야지. 누굴 말할까요? 그들은 소수죠. 소수 그 사람들의 행동적인 스타일에 놓여져 있는데, 이건 즉이란 뜻이에요. 즉그 방법에 놓여 있는데요. 소수가 요건 조금 어렵죠. get across가 이해시키다는 뜻이죠. 본인의 요지를 이해시키는 방식의 대답이 놓여 있습니다. 이해시키는 방식이 있다고만 나왔고, 이 방식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죠. 주제는 안 나온 거, 대답 안 나온 거라고. 이 방식이 뭔지를 파악해야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고. 그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해요. 자, crucial. 뜻이 뭐더라, 여러분? 외웠죠, 이거?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자, 필수적인 동의어 대볼까? crucial, necessary, essential, critical, vital, indispensable, integral 등등의 단어가 있죠, 그죠? 잘 보셔야 돼.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질문의 요지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맨 뒤부터 보자. 요게 여성 참정권 론자란 뜻인데, 옛날에 여성들은 지금 기분 나쁘겠지만 투표권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소수에 해당됐다고. 투표권이 없어도 소수. 여성 참정권론자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 이거 진짜 중요하네. 그지? 소수가 어떻게 힘을 갖게 되었나 방식이 나오겠네. 다음과 같았는데. 자, pro란 단어가 뭐라고, 여러분? 좋은 거. 뜻이 뭐라고? forward란 뜻이에요. 그래서 proponent, 요 ant, ent는 하는 사람이 돼요. 지지자란 단어가 돼요. 자, 그것의 지지자가 요게 방법이었네. 꾸준했습니다. 바로 본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일관되고 꾸준했고요. 이것이 꾸준함이 만들어냈는데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어 냈습니다. 끝. 읽을 필요 없죠. 그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비법은 뭐다? 바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관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읽어보면 실제로 다시 한번 요지를 말하게 돼요. 꾸준함이 생명이다라고. 4번 보시면, 자, 어떻게 소수가 bring change,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우린 대답이 되죠. 뭘 통해서? 바로 꾸준함이나 아니면 일관성을 통해서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대답이 되지. 그래서 4번 적절하고. 나머지 읽어볼까? 자, 사회적 변화를 증진시키는 거.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인가? 아니죠? 뭘 통해서가 돼야 돼? 소수의 꾸준한 태도를 통해서라고 바꿔줘야 되지. 2번, 요까지 괜찮아. 꾸준함, 일관성. 괜찮아요. 그 뒤에 볼까? 이게 안 되죠. Public relation, 뭐죠, 이건? 뭐죠, 이건? 대중과의 관계란 뜻이에요. 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바로 꾸준함. 대중과의 관계가 아니죠. 뭐다? 영향력을 만드는 데서 중요함으로 바꿔줘야 되지. 자, 소수의 권리들, 바로 갈등 예방으로 가는 해결책. 소수의 권리 아니고, 이건 소수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죠. 자, 5번 보시면, 무엇이 설득하나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바로 common rules, common 뜻이 뭐죠? 공통의라는, 공통의 규칙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무엇이 설득해 주나요? 이것도 아니고,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단어 좀 챙기고 싶시다. 자, 여기에 요 단어 동의 아까 했고요. considerable 뜻이 뭐라고 했지 방금? 상당하냐? 상당한 degree 정도의 이렇게 되고, 밑에 considerate 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죠. 뭐죠? 얘는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죠. 사려 깊은. 자, 그리고 요 중간에 밑에 efficacy 이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든. 이 뜻이 맞아? efficacy. 여러분, 이 단어 압니까? 이 단어 알지? support. 뜻이 뭐야? 지지하다. 동의합니다. efficacy. 같이 알아두세요. efficacy, 지지하다. 그 다음, 그 밑에 proponent란 단어가 나와. proponent. 뜻이 뭐지, 이거? 지지. 잘하 그랬죠. opponent 뭐죠?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 혹은 상대방 이렇게 돼요. opponent, 상대방. 그리고 지금 키워드가 됐죠. consistency, 뭐라 그랬지 이거? 일관성. 요 키워드 꼭 알아두시고, 꾸준함, 일관성 이라는 단어, consistency. 그리고 다른 거는 됐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강으로 넘어갈게요.